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 TV입니다. 오늘은 그 SG 축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에는 지금 그라운드 환경 자체가 SG 축구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에게도 사실 SG 축구화를 사용한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SG 축구화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최근까지도 가끔 이제 한 번씩 나오다가 올해 2019년에는 거의 이제 SG 축구화를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뉴발란스도 잠깐 그 테켈인가요? 뭐 퓨론인가 모델에서 잠깐 SG를 출시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국내에는 아예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SG 제품에 대한 리뷰를 사실 이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간혹 뭐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시착을 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제 SG 축구화를 리뷰를 할 기회가 사실 거의 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그리고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아침 경기를 치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장마철 여름 장마철에 그 대비를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경우 K리그 경기에도 이제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그 주요 축구장들의 잔재 상태 경기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SG 축구화가 사실은 선수들한테 한두 적 정도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선수들 대부분이 FG 축구에만 그 의지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그 SG 축구화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FG, SG, HG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SG란 용어를 쓰지를 않고 그러니까 SG는 이제 소프트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부드럽다는 뜻인데 그 그라운드가 부드러운 경우에는 뭐 사실 FG를 사용을 해도 돼요, SG를 사용해도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의 그립성이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비가 와서 무르기 때문에 거기에 스터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해서 이제 그 달리기를 하거나 뛰거나 할 때 이제 스터드의 이점,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이점을 좀 받는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터드라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는 용도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 운동화랑 다르게 천연 잔디 구장, 그러니까 잔디 구장에서 운동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잔디 구장에서 맨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서 뛰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경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스터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축구화 밑에 그걸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징이라고 얘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최근까지도 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요런 것들이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뭐 아디다스나 푸마 같은 회사들이 54년 뭐 이렇게 해서 그 푸마 53년인가 먼저 사실 이 스크린 방식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SG라고 하면 사실 SG 제품의 대부분의 특성을 기초해서 정확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SC라 그러거든요. 스크루라고 해서 과거에는 SI, 그러니까 미즈노 같은 모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미즈노 모델 같은 경우에는 SI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 SI라고 표시를 했던 거는 제품명에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푸마와 아디다스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약간 늦었는데 뭐 아디다스가 이제 이 지금 제 앞에 보여 있는 이 월드컵 축구화, 이 월드컵 축구화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월드컵이라는 명칭과 그 다음에 코파 문디알이라는 명칭 같은 명칭이잖아요. 월드컵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명칭이지만 FG 방식의 이제 축구화는 코파 문디알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스크루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SG 스터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SG 스터드라기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냥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죠.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 뭐 월드컵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78년 모델 그 다음에 74년 모델 그 앞에 모델들도 뭐 대부분 이제 이 그 벨트마이스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이라는 말이니까요. 이제 그 월드컵에 해당되는 용어들로 다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SG 축구화가
뭐 그렇게 해서 푸마나 나이키 아디다스를 통해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을 당시에 기존적인 축구화 형태는 뭐 지금을 보시는 요 형태, 그러니까 앞쪽에 스터드가 4개, 그 다음에 뒤쪽에 2개, 요 형태가 완전 베이스 모델이죠. 베이스 모델로 요런 형태로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됐죠. 보통은 이게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 축구화들이 꽤 오래됐고 그 전에 그러니까 1954년 이전에는 보면 어떤 옛날 박물관 같은데 피파 박물관 같은데 보존되어 있는 걸 보면 뭐 앞쪽이 한 3개 뒤쪽이 한 2개 아니면 3개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듬성듬성 스터드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스터드가 적긴 했지만 그 자체가 스크린 방식이 아니라 스터드 자체를 이 플레이트에 고정을 아예 시켜버려서 그 붙여놨는데 당시에는 스터드 만드는 소재가 나무라든지 아니면 가죽을 두껍게 그 단단하게 그 뭉쳐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였어요. 이후에 이제 우레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소재들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 가지고 이제 스터드를 만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스크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4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소재가 다르니까. 대신에 그 이전에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를 아예 이 축구화의 못을 통해서 그 망치로 쳐서 받고 그 다음에 안쪽에 못이 튀어나온 거는 못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요걸 이렇게 다시 눌러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인솔을 설치를 해서 그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진화가 돼서 이런 형태로 왔던 거죠. 근데 아디다스나 나푸마에서는 과거에 이제 이 SG 명칭을 뭐 그 미즈노처럼 확실하게 그 기능에 맞게 스크루인이라 아니면 몰드 타입이다. 몰드 타입이라는 거는 축구화가 이런 형태 전체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형태를 그 플라스틱 성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몰딩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몰드 타입이라고 해서 축구화를 만들고 거기에 MD라는 명칭으로 부여를 했고 스터드가 있는 모델은 나중에 다시 뭐 자세히 보여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스터드 있는 모델들은 SI라는 모델, 그러니까 스크루인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SG라고 하는 용어는 통상 널리 퍼져서 이제 웬만한 축구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축구화는 쇠뽕 축구화. 왜냐하면 끝에 달려 있는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알루미늄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이런 대부분 축구화가 이제 그 당시에 두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기억으로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쇠뽕이라 한 이유가 여기 끝에 있는 게 축구화 나중에 달라서 스터드를 잘 절개를 해보거나 해보면 그 얇은 양철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양철판 같은 게 사용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쇠뽕이라 불렸고 그 스크루인이라는 명칭을 아는 사람이 국내 아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축구화에 SG 형태로 되어 있는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를 스크루인이라고 정확하게 알던 분은 지금은 자꾸 오래전에 자꾸 하셨지만 우리나라 축구 이론의 대가라고 불리셨던 장경환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장경환 선생님이 당시에 1978년 9년 뭐 고우경에 KBS에서 그 영국 축구 그 당시는 이제 FA죠. 풋볼 리그라고 되어 있는 영국 프로축구 1부 리그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녹화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데 그 경기장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그 물론 당시에 또 지금 화면은 우리는 보통 칼라로 보는 게 굉장히 흔한 지금 뭐 당연한 거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축구 중계 방송을 칼로 보러서 흑백 테레비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흑백 테레비로 보는데 그 축구장에 영국의 축구장의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경기장들을 보면 너무 축구장이 이제 골킥 그 하프라인 센터 서클 근처와 그 다음에 페널티 박스 중에서 골 에리아 쪽 이런 쪽은 시즌이 지금처럼 한 15라운드 20라운드만 넘어가도 거기가 다 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다 드러날 정도로. 윈블든 테니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좋은 잔디 상태를 1년 내내 관리를 하더라도 윈블든 대회 경기를 한 10일 정도 걸쳐서 하나요? 그 정도 하게 되면 왜 센터코트에 있는 잔디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 흙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즌을 막 끌고 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EPL 팀들의 경제적인 상황들, 재정들이 워낙 좋아지고 하면서 잔디를 1년 내내 이제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구 경기 중간에 그 장경환 선생님이 이제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이런 구장에서는 사실 이제 선수들의 축구화가 그 스크루 인대로 되어 있는 그 축구화를 사용한다 하고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알던 많은 그 축구 관련된 분들도 이 SG 축구화의 정확한 명칭에 이 스터드를 갈아 끼우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었어요.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거는 사실 스크루 있는 방식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그 쇠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SGF인지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공교롭게도 그 예전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을 좀 다르게 부여를 하는 거. 뭐 베켄바워 모델에 나오는 베켄바워의 슈퍼, 베켄바워의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갈라서 FG와 SG를 구분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프레데터에 왔을 때 리가와 컵으로 나누고 리가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명에 이제 그게 이제 FG 모델. 그다음에 이제 컵이란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뭐 프레데터 컵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모델이 이제 SG 형태로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잔디 상태가 조금 더 그 비가거나 무르거나 하는 경기장에는 이제 그 컵으로 모델. 그다음에 잔디가 약간 단단하다는 그라운드. 그러니까 물이 조금 적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가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던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요 SG 모델을 소개해 드리게 된 계기는 바로 요 모렐리아 네오2에서 나온 그 믹스드 스타일에 대한 거. 그러니까 믹스드 스타일이라는 거는 스터드에 FG와 SG 이 방식의 두 가지 타입의 스터드가 같이 섞여 있다는 뜻이고 요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요 스터드들, 그러니까 이 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요 스터드는 요렇게 돌려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요렇게 돌려서 교환이 가능하더라는 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높이를 이렇게 보면 화면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FG보다는 SG 스터드가 높이가 약간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미즈노는 모렐리아도 물론 이제 축구화의 제조 방식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얇은 가죽을 굉장히 얇게 가공을 하고 무게를 줄이고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축구화의 그 개발에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다른 브랜드에도 제공을 했었었는데 요 믹스드 스타일은 물론 그 뭐 미즈노가 제일 빨랐던 건 아니에요. 미즈노가 제일 빨랐던 건 아니고 제 기억이 물론 글쎄요. 시간적으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어떤 제품이 언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즈노는 믹스드 스타일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월드컵 모델에서 그 보여주는 요 네 개 그다음에 두 개 형. 그러니까 총 스터드가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터드를 별도로 따로 사게 되면 스터드만 과거 스터드를 따로 사게 되면 여기에 12개가 그러니까 13mm 사이즈와 16mm 사이즈 요 길이를 재면 13mm거든요. 13mm와 16mm 두 개의 사이즈를 한 세트로 패키지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럭비처럼 뭐 정말 그 밀리지 않도록 아예 이게 몸싸움을 통하거나 이 스크럼에서 밀리지 않도록 할 때는 앞쪽에 발을 더욱더 강하게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6mm 스타드 전체를 이거 똑같은 축구화, 그러니까 월드컵 모델 요 모델은 축구에도 사용이 됐고 럭비 선수들한테 과거에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는 이제 요 앞쪽에도 16mm가 꽂히게 되죠. 그래서 이 16mm 스터드가 13mm, 16mm가 거의 규격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나사의 규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크루의 나사의 규격이 전세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이 규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전엔 여기에 그 어떤 스터드 여기에 그 나사의 규격 같은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스터드를 어디에 축구화에도 끼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스터드는 부품의 호환성이 있도록 해서 뭐 푸마 제품이든 아니면 뭐 아디다스 제품이든 미즈노 제품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컬러에 원하는 그 스터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스터드는 구입을 해서 컬러별로 막 바꿔서 끼우기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 과거에는 여기 빨간색을 끼우고, 뭐 까만색을 끼우고, 이런 식으로.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믹스드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SG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SG 축구화를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월드컵 모델하고, 그 다음에 엄브로에서 나오는, 스페셜리도 SI라고 나왔나요? 뭐,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엄브로의 스페셜리 MDA, 아, 그랬군요. 그니까, 제 기억으로는 스페셜리 모델, 엄브로 스페셜리 모델도, 뭐, 원산지 이탈리아였을 경우에 대개 제품들이 나왔을 당시에 보면, FG, 지금 말하는 FG는 몰드 타입이라 해서 MG로 나왔던 것 같고, 스페셜리의 그, 아란 시어러나 뭐, 마이클 오웬이 월드컵에서 활약하던 시기에 그 스크린, SG 스터드, SG 축구화들은 대부분 SI라는 뭐 음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월드컵 축구화 스페셜리는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그냥 신었었어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맨땅에서. 그러니까 왜 신었냐고 하면, 코파 문디알이나 킹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신어보면, 로토 푸트라도 당시에 신었고, 뭐 나이키 프리미어, 테이프 프리미어도 신었었는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축구를 한 4번, 5번 정도 평균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스터드가 견뎌나지를 못하죠. 스터드를 견뎌내지 못하니까, 스터드가 마모되고 나면 이제 너무 미끄러워져서 제대로 그 축구화의 역할을 재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축구화들을 계속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창가리를 물론 하기는 할 수는 있었지만 창가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약간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창가리 전체를 하고 나면 축구화가 원래 오리지널리티의 그것들 감성들은 약간 사라지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 해보고 나서는 그 이후에 한가를 하진 않고 이제 대안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요 모델하고 스페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터드 형태로 그대로 맨땅 구장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 알미늄 스터드 꽂혀 있는 거는 제가 가끔씩은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 우레탄 스터드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신고 나가면 약간 이제 상대 팀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스터드, 신으시면 좀 위험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쇳봉은 아니고, 이제 가끔은, 그, 플라스틱, 우레탄 스터드로 갈아 끼우고 나가서 했는데, 결국 이제 스터드가 다르면, 갈아 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스터드를, 제품을 한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프리시즌 모델의 TF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요건 아예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는 주로 이제 TFR을 본격적으로 착용을 하게 됐는데 요 스터드가 어느 정도 닳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까만 부분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많이 신어서 요 부분이 닳게 되면 여기쯤에서는 여기가 이 우레탄 부분 요건 연질이거든요. 부드러운 소재 꽤 부드러운 그 플라스틱에 손꼽 긁어 심하게 이렇게 세게 누르기만 해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연질인데 이 연질의 스터드 부분을 닳게 되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요게 이제 닳아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터드 교체 주기를 놓쳐서 너무 많이 닳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우레탄에 있는 그 둘러싸고 있는 까만색 부분 다 떨어져 나가고 요 위에 있는 새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 렌치로 돌려서 못 빼니까 그 벤치라고 부르죠. 보통 그 도구로 이렇게 잡아서 돌려서 빼는데 문제는 그때 가끔 제가 스페셜리 같은 거는 이 고 상태가 되면서 이 스터드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지를 모르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휘어지면 이 스터드를 돌려서 뽑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스터드를 돌려서 뽑다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이 SG 스터드의 이 나사 스크루를 받게 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앞놈이죠. 앞놈 그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이제 그때 축구화를 못 쓰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그거를 스페셜을 또 이제 그 키카 매장에 제가 갖고 가서 창가를 요청을 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키카 같은 경우도 브랜드 상관없이 축구화를 갖고 오면 한동안은 창가를 다 해줬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인조구장에서만 주로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SG 스터드는 전혀 그게 없지만 지금 현역 선수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뭐 그 이상급에 있는 뭐 내셔널 아니면 K리그 선수들은 최소한 그래도 그 SG 스터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모델들은 필수적으로 한두 족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래서 뭐 해외 원정 경기를 가거나 하더라도 SG 축구는 반드시 기본으로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되는 축구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당연히 갖고 다니죠. 최소한 경기 한 경기 뭐 만약에 리버풀 선수다면 리버풀 라커룸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축구화들은 한 네다섯 켤레 정도 이렇게 될지 몰라도 이제 실제 원정 같은 게 가면 그래도 최소 축구화는 이제 세 켤레 정도는 가져가죠. 그러니까 FG, SG 뭐 FG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키 매니저들이 그 스터드가 혹시 경기 중간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스페어로 이 스터드 따로 챙겨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모렐리아 1인가요? 예, 아마 1인 것 같은데, 1과 지금 모렐리아 2상의 어퍼는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아웃솔은 하나는 FG고 하나는 지금 그 믹스드이기 때문에, 이 축구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설명은 사실은 뭐 저희가 모렐리아 1, 네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자세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 지금 일부 변형이 되어 있는, 약간 이제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모델과는. 근데, 과거에도 그 SD 축구화들인 경우에는, FG랑 다르게 여기 플레이트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만져거나 긁으면 뭐, 맨 땅에서는 쉽게 까지거나 하긴 하지만, 플레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경도, 그러니까, 휘어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꽤 강한 편이어서 지금 보시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잖아요. 이 얇은데 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그 탄성 강도는 꽤 강한 편이었어요. 그런 모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푸마 킹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게 푸마 킹 모델이고 이게 또 SG 모델입니다. 제가 마라도나 펠레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푸마 킹 이 모델을 갖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푸마 킹탑은 여기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코파 문디알이나 그 다음에 푸마 킹탑에 사용하는 그 우레탄이 소용되진 않고 아예 다른 종류의 그 PVC가 사용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SD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요 자체를 스터드에 그 본드 같은 걸로 접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나사를 박아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방식은 예를 들어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디다스랑 요런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여기 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에 여기도 지금 점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푸마에서 나왔던 건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홈을 끼워서 여기에 지금 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동그란 안쪽에 이렇게 좁삐좁삐한 삼각형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작은 홈이 있고 그 홈을 여기에 연결시킨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게 반대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금 푸마 미즈노의 모델처럼 예, 요렇게 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홈으로 되어 있는 게 요 렌치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홈에 그, 요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홈이 파여 있는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연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요 홈이 박혀서 이렇게 그게 되지 않고 여기가 그 갈라지는 식으로 이렇게 기스가게 되면, 이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스터드를 벤치 같은 걸 사용해서 빼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미즈노에서 보이는 육각형이 생겼고 이 육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렌치를 끼운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이제 뺐다가 끼웠다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요것도 보면 안에 육각형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육각형 모양은 요렇게 건 다음에 요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리면 이제 요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기억
축구와 오랫동안 보신 아시겠지만 그 뭐죠? 축구 밑에 바닥에 예전에 이제 이런 모델이 나오거나 프레데터 모델이 나올 때 SG 모델들은 밑에 아디다스에서 경기 전에 타이트하게 조화라는 것들이 이 저기 언박스 스티커로 다 붙어 있었어요. 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그 왜냐하면 경기 중에 이제 이 스터드를 꽉 조이지 않으면 너무 좋아하면 이 나사가 풀려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까만색 부분이 서로 그 완벽하게 붙어있질 않아서 힘을 되게 강하게 주게 되면 이게 헛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뽑아야 되고 요걸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뜯어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신에 이 렌치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스톨린 나스지헨 타이텐 스터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경기 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타이트하게 좋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스터드가 요 SG 모델인 경우 주로 SG 모델인 경우는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보통 FG보다는 그 딱딱한 걸 씁니다. 왜 딱딱한 걸 쓰냐면 그래서 사실은 SG, FG가 나오고 코파 문디알이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전통적인 SG의 이 포트 형태 스터드보다 코파 문디알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SG 모델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소켓을 보여드릴까요? 한번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여기에 나사의 순놈이고 앞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사의 순놈이 앞놈으로 꼽는 방식인데 요 순놈의 앞놈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축구화에 그 고정을 시켜서 단단하게 하려 그러면 요게 뒤 안쪽에서 보면 그 리벳처럼 이렇게 해서 요걸 따로 박아 놓은 거거든요. 박아 놓은 건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들이 연질이면 이 스터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막 강한 힘을 받게 되면 스터드가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사의 힘을 받아서 여기 플레이트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SG 축구화들의 플레이트들은 굉장히 하드한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풀려지지 않도록 대신에 착용감은 말할 수 없이 딱딱한 느낌이 들죠. 정말 여기 안쪽에서 지금 만져봐도 여기 인솔은 당시에는 지금은 인솔이 약간 더 예전보다 개선이 된 편이지만 여기는 정말 딱딱하거든요. 정말 딱딱하지만 이 딱딱한 형태의 축구화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고 대표적인 게 푸마는 요 아디다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여기 부분이 타이트하게 하드합니다. 대신에 여기 부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하드해서 발이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기력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발이 굽히는 부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이 굽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탄력성을 유지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탄성을 갖고 그러니까 스프린트의 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작은 홈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푸마에서는 듀오 플렉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로토에서는 푼토 플렉스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아디다스 엄브로에서는 이 부분을 메모리 플렉스라고 불렀어요. 메모리 플렉스 여기 돼 있고 여기도 그런 식의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접히도록 제가 지금 이 모델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축구화들이 지금 너무 오래된 거여서 건드리면 부러져 나갑니다. 제가 오늘 요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러 옛날 제품들을 찾다가 그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면 뭐 건드리기만 하면 다 부러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SG 스터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SG는 하드 플레이트가 항상 좀 딱딱하게 만들어진 거. 제가 요 그 지금 MD 제품. 네, 기본적으로 지금 오렐리아의 보통 그 1이든 2든 요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사실 동일하잖아요. 여기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 보시면 요 MD인 경우에는 요 제품도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이렇게 옆에서 보거나 하면 플레이트의 강도가 조금 더 요 모델보다는 그 단단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꽂혀있는 부분들이 요건도 불쑥 튀어나와 있어서 스터드가 좌우로 흔들릴 경우에 지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요 제품들을 보시면 스터드가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매끈하게 일직선으로 딱 떨어져 나오죠. 딱 떨어져 있지만
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들을 보시면 스터드가 요 밑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 로브에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FG는 지금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요 파란색 부분과 형광색 부분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형광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에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G의 그 스크루가 박히는 앞놈 그 나사 부분도 그쪽 부분들이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어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된 이유는 결국 이 SG 스터드가 축구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성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요에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스터드 자체와 나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앞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순놈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스터드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스터드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게 1986년인가요? 1986년에 마라도나가 잉글랜드전인가 우루과이전에서 경기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 푸마 당시에 신던 축구화에서 스터드가 빠져나갔어요. 하나가. 그래서 그 마라도나하고 그 다음에 마라도나 스텝이 그 경기장에서 그 스터드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 장면이 꽤 유명했었어요. 그 사진으로도 그 장면들을 찍히고 막 찾아다니고 했던 장면. 그래서 이 축구화를 보면 그 마라도 들고 있는 축구화에는 이제 스터드가 빠져가지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즈노의 이런 믹스드 스타일이 그러면 그 과거에 이제 사실 이 믹스드는 네오에서는 제가 처음 봤었고 오렐리아에서도 믹스드 스터드를 본 기억은 잘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중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없고 그런데 실제로 미즈노는 영국에서 제품이 축구화가 나올 당시에 미즈노 아마 데이비 플래트가 썼나요? 그 토트넘에서 하려고 잉글랜드 대표를 했던 데이비 플래트가 쓴 것 같은데 데이비 플래트가 사용을 하고 했던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축구화 출시됐던 축구화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제 박스가 이걸 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이 모델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네오그라도인지 뭐 하여튼 뭐 그런 모델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미즈노 모델 미즈노 축구화들의 모습이랑 상당히 다르죠.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긴 한데 로고 같은 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축구화를 꺼냈는데 여기 럼버드 로고를 안에 너무 가격이 구석에 있어서 신문지 같은 걸 끼워 넣었는데 신문지를 끼워 넣었더니 여기에 다 크레이가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이가는 거는 이제 천연 가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천연 가죽이었는데도 이게 크레이가였냐 아니면 우레탄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같은 걸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축구화도 보시면 믹스드입니다. 믹스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전형통이 13-16mm 스터드가 추가로 끼워져 있는데 대신에 옆에서 보면 높이가 일정해요. 당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인 경우에는 높이가 이렇게 뒤쪽이 더 높고 여기에 있는 중간 스터들도 이 스터들보다 낮아서 높은 그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터드의 길이 무게는 사실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요 네오의 특징이 이제 초경량성이잖아요. 경량성의 얇은 오퍼 가죽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축구화가 굉장히 장점을 가지지만 믹스드 스터드인 경우에는 무게가 250g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저 일반 네오 모델보다는 약 50g이 더 무거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 관련돼서는 이제 뭐 그 이 스터드에 이제 사용되는 알루미늄 그때 보시면 이 과거에 비하면 스터드 양은 스터드의 끝에 들어가는 이 알루미늄의 양은 줄였죠.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끝부분만 살짝 있는 형태고 여기서는 알루미늄이 두껍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월드컵 모델을 보셔도 스터드의 알루미늄 부분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무게가 늘어나는데 최신에 이제 나온 이 제품을 보게 되면 스터드의 끝부분만 살짝 그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미즈노가 이게 제가 90년대 중후반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요 당시에도 미즈노는 믹스드 스타일이 나왔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푸마인 경우에도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 믹스드 스터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킹 모델이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축가 밑에 바닥이 딱 갈라져서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일단은 보여드리겠는데, 예. 보시면 푸마 킹 모델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거는 SG, FG 스터드들. 대신에 전체적으로 스터드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푸마 킹 모델보다도 이 믹스 스터드는 FG 스터드의 높이도 조금 더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대신에 또 특이한 점은 요 일반적으로 FG 스터드의 높이를 높여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고 스터드 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이 아까 그 여기 포파 월드컵에 보면 뒤쪽은 앞쪽은 13mm에 16mm로 3mm 더 긴 스터드를 썼지만 요 제품인 경우에는 뒤쪽도 13, 가운데 제랍도 다 13입니다. 13, 13, 13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13mm 스터드 높이를 FG 스터드와 다 맞춰놓은 형태.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축구화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스터드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일반 킹 모델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솔 자체 플레이트의 강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폴리우레탄 아닌 다른 소재를, 다른 폴리우레탄, 광화된 폴리우레탄 소재가 두께를 더 두껍게 해서 요 그 스터드가 꼽히는 SG 스터드들이 꼽히는 그들에 대한 전체적인 플레이트의 강도를 유지시키도록 축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킹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면 너무 오래돼서 보관이 된게 했고, 이 축구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보기에는 300g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무게를 달아볼까요? 네, 이 축구화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저울로 보면 350g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무게로 본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무겁죠, 이 축구화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건 지금 스터드 자체를 PVC 스터드를 사용을 하게 했지만 안쪽에는 어쨌든 스터드를 까게 되면 요 안쪽을 둘러 스터드에 이 우레탄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다 알루미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트의 두께를 두껍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푸마 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부터 이 전체적인 축구화의 무게, 가죽의 두께 이런 것들이 두껍고 두툼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축구화보다 약간 더 무겁게 느껴지는 편도 있는데, 실제로 무게상으로도 이 믹스 스터드를 만든 이후에는 무게의 증가는 믹스 스터드인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무게 증가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4개 있는 축구화로서 무게를 300g 정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이 SG 스터드는 특유의 딱딱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파 문디알이 나온 이후에는 이 빠르게 SG 스터드를 FG로 대체가 되고, 그 코파 문디알이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SG 축구화의 딱딱함, 착용의 딱딱한 감이 급격하게 완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축구화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이었고, 당연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점. 그러니까 이 SG 스터드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던 거죠. 발의 딱딱함이. 실제로 이거를 신으면, 오래 신으면 발에 티눈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충격도 많이 가고 딱딱한 느낌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는 모든 유명한 선수들은 다 월드컵 아니면 코파 문디알을 신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축구화가 있었지만 믹스 스터드로 나왔던 이런 축구화들은 뭐 지금 350g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일반 브랜드 축구화 중에서 거의 가장 무거운 무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런 제품들도 푸마에서 믹스트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미즈노는 이제 원래 요렇게 믹스 스타디에서 앞에 지금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미즈노 모렐리아가 유럽 내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거는 결국 이제 히바울두가 미즈노 모렐리아를 신고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6개의 모델 앞쪽에 원래 미즈노의 전통적인 그 SG 모델은 앞쪽에 스터드가 6개죠. 앞쪽에 6개, 뒤쪽에 2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축구화들은 간혹 여기에 지금 2개에다가 1개 더 추가되는 경우들, 바깥쪽으로 1개 더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미즈노는 어쨌든 획기적으로 스터드가 주는 압박감, 그 스터드 프레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6개를 앞쪽에 6개, 그 다음에 뒤쪽에 2개를 함으로써 전통적인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4개, 2개 공식을 깨뜨렸죠. 그 모델이 히발도에 사용이 됐고, 이 모델도 지금 그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거든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인데, 이것은 영국에서 출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직접 저희가 미즈노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90년대에는 제가 그 영국에 있는 미즈노 에이전트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이 SG 축구화를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받았던 축구화예요. 이 축구화도 그랬었고, 나중에는 이제 6개 들어가 있는 모델도 그 친구한테, 예, 그쵸, 영국 그 미즈노 에이전트한테. 근데 그 당시에 영국 미즈노 에이전트라고는 사실 별 볼 일 없었어요. 워낙 조그만 회사에서 미즈노 축구화를 수입을 해서 영국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했을 때도 다 도와줬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모델은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 그 바닥에 그 모양이 히발도가 신던 미즈노 SI 모델 6개 2개 모델과는 약간 다른 영국 시장을 위한 별도 나왔던 모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찾다가 그 6개 2개 모델을 못 찾아서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 미즈노를 보시면 요 얇게 지금 스터드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거는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푸마라든지 이런 모델인데, 요 얇게 지금 발려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게를 줄이는 형태로 이제 이 고안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축구화에 요 지금 요것도 요렇게 결국 만드는데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모델들은 나이키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들이 꽤 괜찮은데 썼는데 SG 모델로서는 보여드릴게 머큐리얼 모델. 제가 나이키를 지금 우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소개하기 위해서 SG를 그런데 하나가 R라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R라인으로 나왔던 최초의 모델.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머큐리얼 모델은 뭐 요 R라인 말고 따로 이제 별도의 이제 모델이 따로 있었긴 하지만, 요 R라인 모델로 나왔던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완전한 오리지널 그 머큐리얼 초기 형태죠. 그대로 잘 갖고 있고, 여기 호날두 사진이 있고, 여기에 R라인. 그니까, 이제 제대로 나이키가 시그니처 모델이라는 소위 하는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뒤에 있는 요 다섯 개는 알파 프로젝트라고 해서 2000년경인가요? 그때 나이키가 대대적으로 축구화에 이제 혁신을 불어넣기 위한, 그러니까 영국 유럽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축구 용품의 이제 경쟁을 제대로 아디다스와 하기 위해서 나이키가 획기적으로 자기들의 제품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아디다스가 이퀴먼트 시리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나이키가 뭐 예를 들면 베이퍼닛 그러면 이제 뭐 선수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제품이 사용되는 기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디다스는 이미 88년경에 이퀴먼트라는 라인을 퍼포먼스 라인에 따로 둬서 경기용 모델로서 가장 좋은 최상급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시작, 런칭을 했었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는 또 이미 90년대, 96년 이전부터 이퀴먼트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퀴먼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들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나이키도 새로 자기들이 그 개발하는 제품들의 명칭에 이제 알파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그 알파 프로젝트의 로고가 요 점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엄브로는 그 당시에 이제 프로 트레이닝 라인이 나와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 자사 최고급 모델들의 특정 이제 라인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런 프로젝트 개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왔던 거고, 요 알파 프로젝트의 로고는 요 축구화 인솔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에도 들어갔었어요. 의류에도 알파 프로젝트 로고들이 요 밑에 이제 그 나이키 로고 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기도 하고, 저 요 목 뒤에도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요 제품이, 그러니까 요 제품이 이제 당시 R라인 SG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막 신고 맹활약을 하던 시대인데,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트가 있고, 그 플레이트는, 당신은 지금 이제, 요까지는 그 FG랑 SG 플레이트가 같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스터드를 스크루인 방식이 아니라, 스터드 자체의 높이를 높이고, 그 밑에 앞에다가 작은 알루미늄 판을 끼워 놓은 거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딱딱하게 SG 모델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FG와 동일한 스터드에 동일한 그 플레이트 구조를 사용을 하면서 스터드의 높이를 다르게, 대신에 FG는 스터드 양을 요런 식보다 조금 더 낮게 하면서 여러 개 형태를 가져갔고, 전통적인 방식에, 이게 당시에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몬테베르노 안 가요? 몬테베르노에서 만드는데, 요 4-2 형태의 기본 스터드에 유지하고 13mm, 16mm를 유지를 하되,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스크루인 방식은 없애버리고 얇은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끼워넣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미즈노의 여기 이런 알루미늄을 끼워넣는 형태와 동일하죠. 보시면. 그래서 이 축구화는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마 이런 제품들이 350g 이렇게 될 때 나이키는 대강 이 모델에서 60, 70g 정도, 270g 정도니까 SG 스터드 치고는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 당시에 나왔던 이, 지금도 물론 출시되는 거지만 월드컵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월드컵은 270g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면서 축구화의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를 갈아 끼우는 불편함을 없애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그 이런 경기 중에 풀려서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 아예 없애는 거. 그래서 나이키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꽤 획기적인 기술 방식으로 이 축구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은 정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특이한 인조 가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KNG-100인가요? 뭐 어떻든 그랬던 모델 같았던데, KNG-100이거든요. 맞네요. 여기 지금 여기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 태그 나와 있는데 어퍼가 KNG-100이라 되어 있는데, 이 KNG-100에 지금 아주 딱딱하거든요. 촉감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새로 나왔을 때 신고 어퍼가 이제 길이 들면 뭐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워졌겠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어쨌든 이 인조가죽 시대를 먼저 나이키가 앞서서 열었다는 것과, 스터드의 형태를 SG 스터드 형태를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아닌 고정된 형태로 바꿔 끼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요 스터드가 닳게 되면, 어쨌거나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스터드가 아예 닳을 일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스터드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닳아버리면 그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새롭게 요 모델 이후에 선보였던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많은 팬들을 열광케 했다 그래야 되나요? 이 축구화 하나가 베이퍼 모델이죠. 베이퍼 모델이고, 이 베이퍼 모델은 기존의 베이퍼 모델은 무게가 200g 정도로 기존에 R라인 모델 나왔던 이 모델 오큐랄보다는 무게를 무려 60-70g 이상 더 경량화에 성공시킵니다. 물론 어퍼가 정말 얇은 뭐 라이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지금도 오큐랄 베이퍼는 그렇지만 라이닝이라 할 만한 거 없이 인조가죽 어퍼에다가 그냥 얇은 천을 하나 댄 형태이고, 그 다음에 뭐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안쪽에 본딩 처리를 해서 일부 접착 방법을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 거의 베어풋에 가깝게 설계를. 아, 여기도 지금 난이도 다 떨어져 나가는군요. 여기 이 엔트리 부분이. 그리고 스터드도 기존에 이제 그 단단한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많고,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그 D그루브처럼 보여죠. 뭐 위즈노 그 뭐죠 그 레브라 같은 데서 보여드리는 그런 형태고, 특이한 거는 요 모델에 와서는 요 스터드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당시 사용되던 렌치고요. 여기에 보면 그 스터드 아래쪽으로 약 조그만 흠이 있습니다. 요 일자 형태로 되는 그 홈에 요 렌치를 끼우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 스터드를 쭉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SG는 어떤 형태로든지 초창기에는 고정된 형태였지만 요 단계에 와서는 스터드를 렌치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나이키로서는 그 새로운 스터드의 방식이었던 거죠. 요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이키가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이제 각 그 가장 빅 그러니까 푸마와 아디다스가 주도했던 축구화 시장을 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에서부터 완전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그 경쟁 체제로 넘어오는데, 이런 걸 보면 나이키가 상당히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물론 디자인이나 인조 가죽이 사용되거나, 물론 저는 이 축구화를 신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이 불편해서 그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이제 보시면 정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트를 얇게 만들었거든요. 얇게 만들고 스터드의 높이는 굉장히 높아지고, 뭐 뒷면을 보시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스터드인데 플레이트도 굉장히 얇고, 이 스터드도 맨땅에서 신으면 그냥 뭐 몇 번 한 두세 경기 하게 되면 거의 못 쓰죠. 왜냐하면 알루미늄이라고 할 만한 요 끝에만 지금 평평하게 그것도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맨땅에서 이렇게 신어서 갈리면 그냥 다 이 SG 모델을 신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수가 없고, 물론 FG도 나오긴 하지만 FG도 스터드의 강도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한국의 맨땅 환경에서는 제대로 그 축구화의 성능을 충분히 이제 그 확인하고 테스트해보거나 신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힐 카운트 쪽에 몰드로 되어 있거나 안쪽에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여기에 마감을 하는데 이쪽에 마치 그 스웨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새삼 나이키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축구화 개발에 몰두했었구나 하는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키의 이제 스크림으로 되어 있는 방식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매니아가 그 복각판이 나왔잖아요. 복각판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가격이 44만 9천 원인가요?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함부로 뭐 선뜻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이키가 저런 제품들을 만들 때 아디다스는 이미 94년부터 프레데터 라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곽강을 받았었고, 그 결정적으로 프레데터 모델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인기를 끌게 된 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왜 2002 매니아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프레데터의 뭐라 그랬죠? 아이코닉 모델로 2002가 언급이 되고, 물론 이제 고2002 매니아를 제외하면 고전에 그 98 모델의 엑셀레이터 모델이 또 이제 많은 팬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지단이 당시에 이제 사용을 했던 제품이어서 월드컵 우승 당시에. 그래서 그 제품인데, 그것보다도 그 매니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뭐 베컴 지단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이 전 세계 마케팅에 동원이 됐고, 또 추가로 뭐 루이 코스타, 그 다음에 델피에로, 그 다음에 뭐 누구 있죠? 뭐 하여간 여러 선수들이 아직 새로운 아디다스, 라울도 있었군요. 라울도 있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아디다스의 모델이 되면서 각 뭐 대표적인 국가, 대표 국가의 한 명씩이고, 포르투갈의 루이 코스터라든지 뭐 이탈리아 델피에로라든지 영국의 베컴이라든지 프랑스의 지단이라든지 스페인의 라울이라든지 독일은 아마 미하일 발락이었을 거예요. 발락이 아디다스 모델을 하면서
각 주요 국가별로 한 명씩 다 이제 아이코닉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스타들이 다 광고 모델로 사용 동원이 됐고, 그러면서 나왔고, 그 당시에 2002년은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인터넷 환경, 인터넷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잘 갖춰지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의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고, 또 브랜드 쪽에서 보면 그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2002 매니아 모델로에 와서 비로소 아디다스라는 축구화 브랜드의 프레데티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이 판매가 되고 하는 결정적인 이제 시간들을 맞게 됐던 거죠. 요 제품은 2002년에 나왔던 매니아의 제품이고요. 요 제품의 SG는 이제 스터드 자체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스터드인데, 그 물론 이제 마그네슘 스터드라는 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장치죠.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마그네슘이 더 무게가 그거에서 가벼우니까. 그러나 이 축구화도 지금 이렇게 저울에 올리게 되면 무게가 거의 340g 나옵니다. 이 SG 스터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여기도 지금 보면 이 SG 플레이트는 FG랑 다르게 굉장히 하드하고 두껍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 스터드는 되어 있는 건 특이하게 여기에 보시면 이 스터드는 요 긴 렌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사를 돌리면 나사 안쪽에 스프링 장치처럼 되어 있어서 그 나사를 돌려서 이 스터드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위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요 방식은 사실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아디다스에서 FX1이란 모델이 그 당시에 아디다스의 월드컵 공식 모델이었는데 FX1이 그 FX1은 그 소켓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축구화에 그 스터드 렌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홈에 맞게 180도로 딱 틀게 되면 튼 다음에 이렇게 빼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런 소켓 방식은 그 시즌, 그 제품 한 번만 사용이 되고 그 이후에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죠. 왜냐하면 소켓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그 90도로 틀어서 180도 정도 틀어서 이제 그 스터드를 제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그 스터드가 경기 중에 힘을 받게 되면 그 스터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품들도 경기 중에 나사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들도 아마 풀려 나가거나 하거나 아니면 스터드가 움직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FX1 모델을 제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가격을 저렴한 FX100,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제일 적금 모델에 향한 걸까, FX100이 나오고 FX200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개 나왔는데 제일 싼 거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켓 시스템이 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86년 당시에 대신에 이제 그 FX1에 이제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최고급 모델은 제가 갖지를 못했고 FX1은 지금 어디 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이 스터드를 못 건드립니다. FX1 이거 만약 스터드를 건드리면 아마 부러져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FX100 모델에 그 모델은 아주 특이한 소켓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이하죠. 그러나 그 제품은 계속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 매니아 당시에는 지금 요렇게 그 마그네슘 스터드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나왔고 또 그 전통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축구를 하는 선수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마그네슘 스터드로 변경을 해도 이 정도 무게가 나오는 350g에 거의 육박하는 무게니까 이 제품도 굉장히 무거운데 대신에 그 전통적인 영국식 그 스터드,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 스터드 블레이드 타입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서 당시 매니아는 똑같은 모델에서 이 같은 색깔도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전통적인 4E 이 스터드도 발매를 따로 했었습니다. 물론 매니아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이후에 펄스 모델에서는 이게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기억으로는 매니아 요 모델에 한해서만 요 제품들이 나왔던 것 같고 이 제품도 이렇게 무게를 달면 아무리 변경을 했다곤 하지만 이 제품도 그래도 최소한 한 300g 가까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경량화에는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 마그네슘 스터드보다는 스터드가 줄어들어 있는 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도
그 왜 제가 이 제품을 보여주냐면 요 SG 마그네슘 스터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가운데 하나 있는 거는 FG 타입으로 고정 형태예요. 그래서 믹스드 스터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축구화들에 기존에도 사용되어 왔다는 거. 네. 그래서 요 보여드렸던 거고 이 매니아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 모큐리알 제품이나 이제 이런 제품에서 최근 제품들이 아웃솔의 플레이트가 스플릿되어 있는 거, 두 개 양쪽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가 그 최신의 기술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당시에 이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 플레이트 다 연결시켰다 그러면 무게가 이런 거 같은 경우 370g 이렇게 갔겠죠. 뭐 그 정도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 가운데 부분은 그 비워두고 플레이트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여기 두 분으로 양쪽에 나눈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스터든 기본은 물론 FG인 경우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프레테어 모델들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진화를 해왔죠. 특히 이제 이 러버는 뭐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디다스는 이 러버의 타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무 양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실 고무 돌기라는 게 의미가 없는 단계로 거의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프레데터 모델이 인조 가죽으로 변경이 돼서 무게를 더 줄이고 미셀 모델 같은 걸로 그러면서 한동안은 축구화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제 발매가 중지된 형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믹스 스타일을 제가 영상 이 SG 모델을 소개드리는 편으로 만들면서 제일 소개를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모델들도 재밌곤 하지만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모델은 디아도라에서 나왔던 몰포입니다. 이 몰포 축구화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당시에 나왔던 SG, FG 모델 제가 두 개를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축구화도 수집으로만 하고 전혀 신진 않았습니다. 전혀 신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몰포는 굉장히 재밌는 축구화예요. 우선 먼저 FG부터 볼까요? 네. FG부터 보면 이것도 지금 이 바닥이 완전히 다 삭아서 지금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어퍼 자체도 지금 못 건드리는 지경인데 아까 지금 제가 축구화를 꺼내다가 이 스터드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보시면 예 여기 아마 이 정도 들어갔나요?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이게 하나 떨어져 나왔는데 예 여기가 이렇게 여기 지금 다 삭아서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축구화는 FD처럼 보이시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앞쪽에 나와 있는 몇 개죠 이게? 8개죠? 8, 4 형태 12개의 스터드 중에서 모든 스터드가 스크루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FG 축구화이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스크루인 방식으로 돌리면 나사가 풀려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몰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디아도라가 요것만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없지 않냐. 그런데 디아도라 같은 브랜드가 지금 약간 침체기를 겪고 사실은 뭐 어찌보면 축구에서 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요거를 지금 풀어서 보여드리기를 못하는데 다 부러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풀고 나면 이 축구화는 내가 SG로 만들고 싶으면 SG로 만들 수 있고 FG로 만들고 싶으면 FG로 만들 수 있는 축구화였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스터드들이 다 꽂혀 있잖아요. 꽂혀 있지만 여기와 여기 스터드와 여기 스터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제품에서 여기와 여기 네 개가 다 풀 수는 있지만 만약에 뒤에 것만 남겨두고 앞을 제거를 할 수 있잖아요.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제거한 곳은 구멍을 메꿀 수가 있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스터드를 쓰질 않겠다. 그러면 그 요 스터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풀어내고 여기를 이렇게 막습니다.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
이 막는 캡이 다 따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디아도라도 굉장히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서 내가 이 축구화를 FG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네스터드를 빼고 싶다 무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걸 빼내고 이런 식으로 메꿔서 FG 형태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몰포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디아도라 축구화고, 이 축구화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환영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당시에는 이 디아도라를 홍명보 선수가 아마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아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엄청 좋죠. 지금 봐도 이 축구화는 뭐 홍명보 선수가 국내에서는 아마 광고 모델로 당시에 그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은 그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신우 씨라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 국가대표, 예, 네, 국가대표 선수, 1990년 아마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로도 아마 나갔던 분이신데, 아, 그분이 디아도라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니까, 그 이후에 뭐, 이화여대 축구부, 감독도 하시고, 뭐, 협회 일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프로 축구 감독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디아도라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TV 해설위원으로도 꽤 오래 활동을 하셨고, 예, 그분이 그 디아도라, 예, 한국에 이제 런칭이 되고 축구화가 했을 때, 뭐죠? 그걸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 같은 걸 맡아서 하셨고, 제가 그 디아도라 본사 그 당시 신사동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사역 있는 그 근처에 그 빌딩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직접 만나서 예전에 디아도라 축구화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었었고, 그 당시 몰포도 아마 거기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 최근에 이제 그 넷핏 선제 그러니까 퓨처 넷핏 같은 구조를 보면 축구화의 그 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아서 쓸 수 있도록 자기 발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몰포는 여기 지금 빨간 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빨간 거가 예전에 이제 축구화 끈이 되게 길어서 이렇게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그 저기 뭐지 끈을 묶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발을 여기를 단단하게 밑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제 위쪽에서 묶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요 디아도라 몰포 같은 경우는 끈을 요런 식으로 안쪽에서, 그 끈 구멍입니다. 이 빨간 게. 빨간 게 끈 구멍이어서 요 끈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그,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이시려나? 네. 끈을 발목에 이제 과거에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축구화 끈을 매게 되면 이렇게 돌리 이렇게 안쪽으로 코파문제아 같은 경우나 이런 축구화들은 끈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삥 둘러 쓸 수 있었거든요. 스페셜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불편한 선수들 끈이 길어서 그렇게 하기 싫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끈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 구멍으로 이 끈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요 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쪽에서 끈을 묶는다든지 여기도 좀 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끈을 하면 이 발목 위쪽에서 묶어서 그 사용을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어떤 선수는 끈을 이렇게 돌려서 타이트하게 매는 경우. 근데 이 디아도라의 몰포 이 축구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식으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됐었어요. 아, 요게 이제 FG 뭐 모델인데, 사실은 이제 요 FG 모델도 뭐 보시다시피 재미가 있지만, 축구화 보는 재미가. 그러니까 저도 이 축구화는 되게 이제 재미가 굉장히 있는 축구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서. 요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었으니까, 당시로서는. 근데 SG는 사실 더 재밌습니다. SG는,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SG인데, SG는 말씀드렸듯이 플레이트 자체가 되게 하드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그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축구화들 중에 SG 축구화는 비교적 그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쿠파 문디알과 나왔던 82년, 78년, 80년 사이에 나왔던 그 월드컵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몰포 SG 모델입니다. 더블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끈 같은 거 끼우는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스터드를 이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까만색 몰코 FG에서는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스터드를 막는 마개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 SG 모델을 오게 되면 그거랑은 다르게 요런 식의 플라스틱이 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금 스터드가 육각 렌치 형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끼워서 이제 돌려서 빼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 빼게 되면 요런 식의 형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게 있어요. 플라스틱 조그만 게. 그 플라스틱이 요 플라스틱인데, 이게 왜 있느냐 하면 스터드에 간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미 홈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빼면 세 개가 보이시죠? 네. 여기에 꽂으셔도 되고 이 스터드는 여기에 꼽아도 되고 여기에 꼽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게 되면 간격이 훨씬 더 넓어지고, 여기에 꽂게 되면 스터드 간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죠. 이게 이 몰포 스터드 축구화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 플라스틱 커버를 두고 여기에 고정시키는 락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제일 아랫도에 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일 위쪽에 하고 싶다, 제일 위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편으로 보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꽂아서 이렇게 걸도록. 그게 여기 세 개 한에서만 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기본 축이 되는 요 세 개 스터드는 완전한 고정식이고요. 보시면 네, 여기는 일반 소켓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요 아래쪽은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보시다시피 스터드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세 개가 만들어져 있고, 어느 한쪽에 내가 조정을 해서 꽂게 되면 그 꺾는 커버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쓸 수 있게. 그리고 혹시 요 플라스틱이 따로 쓰다가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쓰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페어로 들어가 있는 요걸로 여기에 끼워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디아도라가 여전히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매치위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일부 생산하는 걸로 현재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는 좀 앞서는 부분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로또 푸트라 같은 경우 루드블리트 하셨던 모델만 하더라도 이 플레이트를 안쪽에 대거나 플레이트와 이 뒤에 힐카운트를 감싸는 형태의 PVC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솔프레이트를 분리시키고 이런 구조들이 이미 예전에 나왔던 80년대 말에 이미 이런 구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혁신적이었죠. 물론 이 모델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드 위치가 지금 보면 약간 뒤로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앞에서부터 많이 뒤로 가 있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 스터드가 지금 굉장히 높고, 물론 이 스터드도 스페어는 13mm와 16mm가 따로 있어서 이 앞쪽을 전부 16mm로 교체해도 됐었어요. 그러나 이 정도 길이의 스터드들은 이제 완전히 무른 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끈을 뒤로 뺄 수 있는 형태로 다 되어 있고, 뭐 풀캥거루 가죽에 원산지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예, 여기도 보면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적혀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디아도라라는 회사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밀려서 사실 이제 크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서 꽤 이제 혁신적인 제품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점은 좀 아쉽죠. 이제 이 제품들만 해도
이런 이제 발상은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혁신적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은 스터드의 압을 조절하는 부분 뭐 이런 데서 어쩌면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리는데, 어쨌든 기존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미즈노 모렐리아의 인믹스트와 같이, 물론 이게 지금 이제 믹스트라고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현재는 믹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되어 있고, 왜냐면 이제 뭐 말씀드렸죠, 그립성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제 SG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SG 리뷰를 제품을 따로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선수라고 하면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비가 오는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SG 축구화 정도는 뭐 필수적으로 한두 켠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미즈노 믹스트 스터드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어쨌든 이제 스크린 방식의 이 스터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 뭐 한 10년, 20년 정도? 20년 정도 안에 나왔던 주요 아이템들, 그러니까 좀 특색 있는 이제 스터드 구조, SG 구조들, 그런 축구화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그 튜닉, 아디다스 튜닉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몰포 축구화의 그 몰포 축구화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요 그 스터드 결합 형태가 되는, 최근에 이제 요 모델이 나왔었나요? 예, 요 모델이 나왔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쉐시 결합 형태. 그러니까 스터드를 FG 스터드처럼 이 제품들이 다 이제 스터드를 그 인솔, 아웃솔, 미드솔 이렇게 다 결합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개발 아디다스에서도 이제 옛날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 몰포 MD 모델처럼 그 스터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던 혁신적인 축구화에서, 뭐 아디다스가 이제 몰포보다 조금 뒤늦게 만들어진, 한참 뒤늦게 만들어진 했지만, 저 그런 걸 보면 디아도라도 꽤 앞섰던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건 뭐 나중에 따로 요것만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찌보면 또 뭐 크게 지금 와서는 이제 쓸 수 없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F50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셰시 구조가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예, 어쨌든 뭐 오늘 그 영상은 오, 전반적으로 SG 스터드의 형태, 그 다음에 특징들, 여러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한번 대강 훑어봤고요. 또 다른 기회에, 최근에 제가 지금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게 그 사실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세일하는 것들이. 그래서 축구 세일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외국, 영국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프레데터의 이제 가죽 모델에 최근에 이제 SG 모델을 거의 구입한 적이 없어서 그거를 하나 지금 구입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뭐 짧게나마 프레데터의 모델을 가지고 최근에 SG 스터드의 형태 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지금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물론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좀 구해달라 그래서 몇 번 구해드린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직접 갖고 있는 가장 최근 제품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제품만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G 축구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